드래곤볼 다이마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래곤볼 40주년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요. 나메크 성인의 언어가 나옵니다. 도토르시 부피리토 파로 포르타라토도 토르시 부피리토 파로. 아마도 나메크 성인의 신룡 포른가를 불러내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다카라프도 포르가 부피리토 파로. 그 뒤로 이어지는 꼬마들이 된 전사들과 어려진 손오공의 전투신들, 손오공과 베지터의 전투 장면. 네, 이 부분은 앞서 공개되었던 세계의 PV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마인부와의 마지막 전투 때의 손오공의 모습이 잠깐 등장하며, 신전에서 덴데와 함께 신룡을 부르는 누군가들, 새로운 우주선으로 보았을 때 기존 알던 캐릭터들이 아닌 새로운 외계 캐릭터로 추정됩니다. 드래곤볼을 使うか! 恐れる者は 全て いなくなりました! そろそろ 첫 번째 PV로 나왔던 드래곤볼 다이마의 빌런들로 추측되는 자들이 제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생김새로 보아선 메인 빌런은 아닌 것 같고 마도사 비비디나 바비디 같은 전투력이 아닌 마법으로 승부하는 마도사나 마족이 아닐까 싶고요. 그 뒤론 개왕신으로 추측되던 인물이 생김새로는 개왕신이 맞았습니다. 기존 개왕신의 비중이 높다고 하였으니 빌런 쪽에도 개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왕신인지 마족인지 모를 생김새에 새로운 캐릭터까지. 그리고 세 번째 PV에 공개되었었던 신 캐릭터들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로리오, 다노미가. 판지다, 요로시크. 이 파란 친구의 이름은 글로리오, 새로운 여자 캐릭터 판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손오공과 개왕신. 그 뒤엔 드래곤볼 다이마의 OST와 함께 드래곤볼 GT 우주 대모험편이 생각나는 느낌을 가득 풍깁니다.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서 제일 핵심인 장면, 바로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손오공입니다. 물론 드래곤볼 GT에서도 어려진 모습으로 초사이언 변신이 가능했으나 초사이언의 모습은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고 신체가 어려져서 초사이언3부터는 오래 유지하지도 못했으며 본래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었죠. 이번 드래곤볼 다이마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드래곤볼 다이마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